일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친환경 실천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런던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샵들 그리고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여러가지를 배웠는데요. 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먹기에 따라 실천하기엔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 하루 동안 이 물병을 사용하면서 쓰레기들을 배출하지 않는 일을 직접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늘의 첫 스케줄 장소로 이동 중인데요.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텀블러 사용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실천이죠. 이런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의 시작 아니겠어요? 저의 런던 여행 모습들을 남기기 위해 화보 촬영 중인데요. 너무 열심히 찍었나봐요. 목이 좀 마른데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 전 일회용품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한 약속이니까요. 잊지 않고 텀블러에 담아온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글쎄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클래식한 슈트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괜찮나요? 바쁜 일정 때문에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없는 이때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손을 내미는 순간 아차,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안 먹어요. 텀블러 주세요. 1인당 1년에 소비하는 종이컵이 500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03억 원 비용의 나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휴식 시간인데요. 한참 스태프들과 재미있게 수다를 떠는 중입니다. 이때 불쑥 다가온 종이컵이 꽂혀있는 주스병. 에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젠 텀블러 사용이 몸에 밴 것 같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하루 동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실천하기 가장 쉬운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